휴게실 간식 챙겨가기, 볼펜 같은 사무용품 가져가기, 개인 문서 프린트하기. 솔직히 이 중에 하나라도 안 해본 직장인 손! 어차피 직원들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눈치 보이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숭확횡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나 이거 회사에서 가져왔다 하면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 소확횡, 외국에서는 직원 절도로 조금 더 무겁게 다뤄진대요. 비품이나 판매용 제품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도 절도로 본다는데요. 근무 시간에 SNS하고 똥은 꼭 회사 가서 싼다 같은 게 포함되는 거죠. 아무래도 공사 구분이 더 명확한 문화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정말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회사를 향한 불만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괜히 책 잡힐 일 만들지 말자고요. 일하는 우리 모두 화이팅! 오빠라고 불러. 술 한잔 할까? 남자답긴 생겼는데 전 알바보다 못생겼네. 아가씨,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 실제로 알바생들이 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알바생 3명 중 1명이 이런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조사 결과 알바 근무 중 성희롱 당했다는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남성 고용주와 손님이었고요. 불쾌한 성적 발언은 기본이고요. 얼평, 몸평, 허벅지같이 신체를 만지는 일도 빈번했답니다. 근데 성희롱을 당해도 도움받을 것을 몰라서 대부분 참고 넘어가거나 그냥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젠 서울시가 작은 사업장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요. 피해자에게는 무료 상담과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대책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요. 애초에 성희롱이 이만큼 많았다는 게 더 문제네요. 저 어때요? 스테픈 커리 같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 스타입니다. 이렇게 던져도 슛에 성공하고 수비를 혼란스럽게 하는 드리블로 유명하죠. 작년에 무한도전에도 나와서 매운맛 커리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스테픈 커리의 이름을 딴 신발도 인기인데요. 그동안 이 신발 사실 남자아이만을 위한 걸로 분류도 있었습니다. 커리의 팬인데다가 농구하길 좋아하는 라일리가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커리에게 편지를 써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자아이들도 커리 운동화를 신고 싶다고 말이죠. 편지를 받은 커리는 바로 판매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신발을 살 수 있도록 해결했답니다. 이제 자랑스럽게 내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다며 운동화 한 켤레도 선물로 보냈고요. 커리는 평소에도 여자 선수들을 위한 캠프를 지지해왔는데요. 스테픈 커리, 실력만큼 성품도 MVP네요. 여러분, 내일도 7시에 만나요. 일사일프 구독! 예!